네, 기백반 체육교실. 오늘은 스피드스택스를 친구와 함께 싸우며 다양한 도전을 하는 세 가지 활동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스피드스택스는 원래 컵을 쌓았다가 내리며 시간을 겨루는 뉴 스포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지 꽤 시간이 흘러 웬만한 학급에 스피드스택스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피드스택스로 교실놀이를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피드스택스를 친구와 함께 싸우며 다양한 도전을 하는 활동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이번 활동의 최종 목표는 학급 아이들이 하나가 돼서 피라미드 모양의 가장 큰 성을 쌓는 것입니다. 이 활동을 하기 전에 준비운동 성격으로 할 만한 활동 두 가지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스피드스택스를 한두 개 가지고는 어렵겠죠? 그래서 스피드스택스 한 박스가 필요합니다. 학교 차원에서 스피드스택스 한 박스를 구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활동은 스피드스택스 1열로 높게 쌓기입니다. 스피드스택스를 바닥부터 쌓기 시작해서 1열로 가장 높게 쌓아보는 활동입니다. 처음 컵은 원래 스피드스택스 쌓는 모양으로 그 다음 컵은 반대로 그렇게 지그재그로 1열로 높게 쌓아봅니다. 친구들과 협력하며 최대한 높게 쌓아보고 스릴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쓰러지면 안타까우면서도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각 모듬별로 통제하지 않고 자유롭게 쌓아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가 교사가 레크레이션 진행하는 것처럼 한층 한층 쌓으면서 어느 모듬이 쓰러지지 않고 가장 높게 쌓는지 겨룰 수 있습니다. 10층 쌓으세요. 자, 다음 11층. 두 번째 활동은 모듬별로 창의적으로 쌓기입니다. 모듬별로 스피드스택스 6세트 정도를 주고 마음 내키는 대로 쌓아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시자료로 사진 몇 장을 보여주면서 영감을 주었는데요. 이 활동의 목적은 아이들의 창의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모듬 친구들과 협력하고 의사소통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쌓습니다. 실제로 각 모듬에서 쌓는 모습은 이렇게 모두 다르죠. 창의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우리 반 모두 함께 가장 큰 성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스피드스택스를 이용하여 가장 높은 피라미드 성을 쌓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활동은 체육과 수학을 융합하여 시작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수학 문제를 내었습니다. 우리 반의 현재 스피드스택스가 12개의 한 세트로 28세트가 있는데요. 총 336개예요. 그러면 1층에 몇 개를 쌓으면 될까요? 그리고 그걸로 몇 층까지 쌓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냈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수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덧셈을 통해서 아이들이 추리하며 고민하는 시간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체육 시간이 갑자기 수학 시간으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은 열심히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정 시간을 주고 모듬별로 정답을 외치도록 했는데 4개 모듬 중에 1개 모듬이 맞췄습니다. 정답은 25층이었습니다. 그러면 총 325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남으면서 이 정도 쌓을 수 있습니다. 이제 수학 문제를 풀었으니 피라미드 성을 쌓을 차례입니다. 처음에 제가 종이 테이프로 기준선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제 1모듬부터 컵 24개 두 세트를 차례차례 쌓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1모듬, 2모듬, 3모듬, 4모듬, 다시 1모듬, 2모듬, 3모듬, 4모듬 차례차례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슬아슬 그렇게 끝까지 다 쌓았더니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
쌓인 스피드 섹스만큼 우리들의 추억도 쌓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무너뜨릴 차례였습니다. 처음에 가운데 아래 것을 뺐는데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스피드 스택스를 이용하여 학급에서 이렇게 재미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피라미드를 쌓으며 아이들은 공동체 의식을 느꼈을 거라고 보고요. 무언가 해낸 것 같은 성취감도 느꼈을 것 같아요. 학교에 스피드 스택스가 많이 없다면 학교 체육부장 선생님에게 이야기해서 스피드 스택스 한 박스를 구입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나 있으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네, 기백반 체육교실 오늘은 스피드 스택스를 친구와 함께 쌓으며 다양한 도전을 하는 세 가지 활동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기백반 체육교실은 다음에도 재미있는 활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